김지우 통문장 하겠습니다. 시작.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What's up? Hi Mina, you look happy. What's up? 자, 여기서 you look happy.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답니다. 오케이, 그다음. I have a boyfriend now. I have a boyfriend now. 계속해서. Really? Congratulations. Is he nice? 오케이, 자, 축하해 라는 표현. 일단 뭐 진짜니? 라고 물어볼 때 really?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이라고 했는데요. congratulations 라고 해야 돼. 얘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시 써야 되고, 그렇다면 비동사 필요하고, 물어야 되니까 is it nice? 라고 묻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Yes, he is and he plays soccer very well. He's right over there. 그렇죠. 이 표현들은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은 He is 어떤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니까 Nice. 그렇죠. Is he nice? 했으니까 Yes, he is nice and 아이고, and 기가 자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지만 여기는 그는 축구를 한다라는 표현은 좀 다르죠. He played soccer very well. Very well. 이런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아주. 자 일단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죠? 왜? 뭐더라? 언제? 자, 두 개씩 묶어서 언제 어디 어디 무엇을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또는 어떤도 된다 했어요. 어떻게 어떤 그리고 왜 중에서 아주 잘 very we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떻게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How 그는 축구를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볼 예정인데요. 그는 축구를 어떻게 하니? How does he play soccer? 그렇죠. How does he play socc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 였으니까 does he play? 하면 묻는 말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뭐 바로 저기에 있다라는 표현은 그가 있다,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다시는 바로 비동사죠. He is right over there. 자, right에 대한 얘기 하겠어요. right. 자, 먼저 right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직진해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꺾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right의 뜻은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right도 있네요. 아이고 잘못 쓰고 있네. 읽어볼까요? You're right. You're right. 이건 무슨 뜻이야? You're right. You're right. 너는 네가 오른쪽이다? 아니야. 넌 밝다? 네가 밝다? You are bright. Hey, 이거는 무슨 뜻이냐? 네가 옳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right의 뜻은 또 무슨 뜻도 있다. 맞는. 올바른, 맞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right. Right now.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이런 뜻이니까 right은 무슨, 무슨 뜻도 있다. 바로 now가 지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he is right over there 할 때 right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죠? 바로? 그렇죠. 바로 over there 저기에 됐습니까? right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다음. There are many boys on the playground. Is your boyfriend home?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many boys. 그 다음 뭐라고요? On the playground. On the playground. 그 다음에 다음 뭐라고요? Is your boyfriend home? Is your boyfriend
home 이러고 있죠. 오케이. 자,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됐습니까? 대열의 두 가지 뜻, 거기에 하고 아무 뜻 없이 be 동사랑 사용돼서 있다고요. 여기에는 뭐뭐 있다 할 때 there is 할 때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there are 했는데 왜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죠? 그 남자아이들이 여러 명. 그렇죠. 여럿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boyfriend 안만 길어봤자 he 누군가 is it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No, he isn't. He's short, but he's really handsome. No, he isn't. 아이고, isn't 뒤에 생겼던 말? No, he isn't. Isn't tall. Tall. 그 다음에 이제 tall의 반대말이 나오고 있죠. He is short. Tall하고 short는 tall. 어떤 키 큰 short. 어떤 작은. 키 작은 짧은. 됐습니까? He is short, but he is really handsome. Handsome 뜻이 뭐예요? 잘생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 주격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주격, 주격, 주격. 근데 얘는 무슨 격? 너의 남자친구는 소유격이죠. 아, yours입니까? 너의 것이면 아. 것이란 말까지 있으면 소유격 대명사고요. 너의면 소유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Is his hair curly? Is here his hair curl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His hair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은 곱슬이거리냐 이 말이죠. 오케이. 이건 무슨 격이죠? Is 그 소유격. 소유격이죠. 요거 안만 길어봤자 it 했을 때는 무슨 격이죠? It은 it 주격. 주격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And he is in a soccer uniform. He is in a soccer uniform. 오케이. 자, 이거 뭐 대신 온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 His hair. 그렇죠. 그러면 it is 뒤에 생겼다면은 it is his hair curly. 그렇죠. Curly죠. Curly 뜻이 뭐예요? Curly 곱슬거리는. 그렇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합쳐서 곱슬거린다가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a band.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Left arm. Right. Right. 그러니까 He has a band on his left arm. 오케이. 계속해서 소유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얘 때문에 전치사라고 배웠어요. 앞대비씨. 오케이. 그랬더니 yes, that's him. That's him. He's 잠깐만요. Yes, that's him. 그 다음에 his name is Mike. His name is Mike. He is the captain. He is the captain. Our 아이고 미안. Our soccer school soccer team.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기억? 목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하나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부터는 대화 파트였어요. 뭐 묻고 답하는 거냐면 안부 묻고 답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소개하기였습니다. 두 가지 대화에서 두 가지 배웠고요. 소개하기와 안부 묻고 답하기. 자, 그래서 이 표현 리나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라는 표현은 How is it going, Lina? How are you? 그 다음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How are you doing, Lina? 안부 부를 때 뭐라고 할 수 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또는 그냥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전부 다 아무 묻는 표현이었어요. 그랬더니 I'm okay. I'm okay. Thanks.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또 How is everything?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ow is everything going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무 묻는 표현들 나오고 있어요. 안무 물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또는 How are you? 또 How is everything? 또는 How is everything going? 전부 다 안무 묻는 표현이에요. 자, 난 꽤 잘 지내. I'm pretty good. 오케이.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죠? Pretty라는 표현은 두 가지. She is pretty는 예쁘다. 그렇죠. 그래서 pretty의 뜻은 첫 번째 예쁜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It's pretty cold. 이건 무슨 뜻이에요? 꽤 춥다. 그렇죠. 꽤란 뜻도 있다 있고요.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했더라. 날씨 얘기하고 있네. 비인칭주어. 말이 잘 입에 안 익죠. 그렇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꽤 춥다. 갑자기 꽤 추워졌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 뭐도 있고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going? How are you doing? 생겼어. How are you doing? How is everything going? 자, 이거 왜 going이냐? go가 어떤 일이 되어가다 라는 뜻이고요. everything의 뜻이 모든 일이니까 이거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이거고요. 그 다음에 how are you? 뒤에는 how are you doing? 이었고요. 이건 어떻게 네가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니? 두가 하다죠. 그래서 너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니니까 how are you doing이고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everything이 합니까? 되어갑니까? 되어가고 있으니까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래서 뭐랑 뭐가 있다고요? How are you랑? How are you doing? How's everything going?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대신 조심해야 될 건 How are you going? 하면 안 돼요. How are you going은 너는 어떻게 가고 있냐? 라고 묻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배웠네요. What's up? What's up? 이것도 안무 묻는 표현이고요. 그럼 이렇게 안무 물었을 때 대답은 All right. I'm good. I'm fine. 좋을 때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I'm good. I'm fine. 그 다음에 뭐 엄청 좋으면 Very well. Great. 아주 좋아. Very good. 됐습니까? 잘 지낼 때 하는 것도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럴 땐 So. 이것도 뭐 그냥 그럴 땐 Not bad.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그렇겠네. 뭐 이상한 게 당했네. 거기도 잘못돼 있겠네. 근데 이제부터 안 좋을 때예요. Not so goo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화 파트에서.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onia. 그렇죠. Let me introduce myself 라는 표현 이제 중1 때 1과에서 바로 배울 거예요.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런 표현. 자, introduce의 뜻은 소개하. Myself는 내 자신. 나 자신. 자, let me 하면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뒤에 무슨 시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자게 해주세요. Let me sleep. 그렇죠. sleep이랑 하다시 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 남아 있다, 머무르다, stay입니다. 내가 좀 머물게 해주세요. Let me stay.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인데 introduce의 뜻이 뭐니까? 소개. 그러니까 let me introduce it. 내가 소개를 하게 해주십시오인데 뭐 소개할 사람이 누구니까? 나 자신이니까 myself. 뭐 근데 뭐 여기 있는 사람은 나는 알아. 나는 아는데 여기 있는 내 친구는 몰라. 그럴 때는 let me introduce my
friend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 친구 소개 좀 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Let me introduce my friend.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되니까 여기는 Let me introduce myself. 그 다음에 뭐 소개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겠죠? 뭐라고 얘기한다? Nice to meet you, Sonia. I'm Helen. 그렇죠. Nice to meet you, Sonia. I'm Helen. 그러니까 뭐 내 소개도 해야 되겠죠, 상대방한테. 처음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Good to meet you, too. Happy to meet you, too.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 했던 거죠? Myself, I'm Bob.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같은 뜻인데 이거랑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 I'm 그렇죠. I will introduce myself. 이걸 써도 된다. Will 이거 무슨 시였더라?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 뒤에 뭐뭐 하다 넣으면 된다 했죠. 아까 let me 뒤에 하다를 넣으면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고요. I will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Okay, I'm introduce myself. I'm Bob. Okay, 그 다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는 거. I'm happy to meet you, Bob. I'm happy to meet you, Bob. 자, 이 표현 한번 보면요. I'm happy to meet you, Bob. 이렇게 표현할 텐데요. 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만나서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졌어요. 왜? 그렇죠. 왜죠. 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표현은 This is my boyfriend's Jack. This is my boyfriend Jack. 자, 여기서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어? 남자친구니까 남자 맞잖아. 근데 처음 소개할 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 소개할 때는 남잔지 여잔지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보면 지우 친구 중에도 뭐 남잔데 좀 여자애처럼 생긴 애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여잔데 좀 남자애처럼 생긴 애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처음 소개할 때 상대방한테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는 나중에 소개해야 되고 절대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 he, she를 쓰면서 말을 시작하면 안 돼. 반드시 This is 가까이 있으면 this is 이렇게 소개하고요. 좀 멀리 있으면 네. 저쪽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he, she를 쓰면서 소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분명히 처음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he, she, he is my friend 뭐 이러고 있으면 this is, that is 이런 식으로 소개해야 됩니다. 오케이. 또 만나서 기쁘답니다.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전부 다 비슷한 표현들인 거 알겠죠? Nice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그 다음에 Please to meet you. 그렇죠. 이제 Please라는 표현을 처음 배우게 될 건데요. Please to meet you. 자, Please는 뭐로 바꿨어도 똑같다? Happy. 그렇죠. Happy하고 같은 뜻의 단어예요. 행복한 이런 뜻인데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Please. Please. 초등학생들이 이거 전부 다 뜻 물어보면 제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뜻도 있지만 Please의 뜻은 뭐 제발이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니까 있지만 뭐야 왜 3번이래 무슨 뜻도 있냐 기쁘게 하다, 기쁘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이런 거 더, 그냥 please가 아니고 뒤에 뭐 더 붙었죠. 기뻐하는 이란 뜻이 된 겁니다. please가 제발이란 뜻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Okay, please meet you. I am이 앞에 생략됐습니다. I am happy to meet you. 나는 기쁘다 이런 표현이 I am 넣어도 되고요.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Okay, 말하기 perfect. 다음은 16번이고요. 16번 프린트가 필요한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잠시만요. 내가 28번까지 해놨죠? 오, 좀 빠르네.
자, 그래서 지우는 다음 이제 챕터 1이 끝납니다. 제가 프린트 해드릴 건 없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잘 기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클래스 카드랑 시험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스피킹 제출하는 거 확인했고요. 얘도 마찬가지 스피킹 제출하고 테스트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